스튜디오 2021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현대음악 시리즈입니다. 스튜디오는 작곡가들의 작업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공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모여서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공부하고 무대에 올리고 새로운 작품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리즈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이제 스튜디오 2021은 뭐 관객으로도 참여를 했고 에디터로도 참여를 하면서 활동을 어떻게든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 창작을 하는 종류의 시스템에서는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음악 활동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음악 씬도 변해가고 있지만 학교의 교육은 되게 항상 공고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뉴뮤직 프로덕션 랩이나 현대음악 실습이나 이제 스튜디오 2021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에서는 아예 조금 처음 첫 시작부터 다른 종류의 음악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저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연주자로서 작곡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 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작곡하는 분들이 연주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의 역할뿐만 아니고 다른 역할을 같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본업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다양한 음악적인 어떤 가능성을 좀 더 한 대 어울릴 수 있는 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2021이 정말 음악대학의 굉장히 소중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창의적인 그런 음악가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한국 음악을 만들고 또 세계 음악의 조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타 지역의 음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데 많이 주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굳이 우리 시리즈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음악 정보들이 한국 음악계에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체 브랜드 제작에 주력을 했습니다. 서구 음악계와는 달리 우리 음악계가 한국 음악, 즉 전통 음악과 전통 악기라는 아주 고유의 우리의
음악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악기들을 포함해서 저희 시대와 저희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